자, 6회 151번. 자, 보니까 얘가 동사네요. 여기서 필요 없는 말이죠. 얘가 동사니까 여기는 주어자리인 것 같아요. 주어자리. 자, 5분이 채 되는 시간이 지났다. 그쵸?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뭐 그 여자아이가 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델타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됩니다. 병렬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델타는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명사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된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뭐뭐 보다라는 것에 대한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나 뭐, 된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은 나와야죠.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10번입니다. 뭐, 2번에 된이 맨 앞에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쵸? 뭐, 이런 글은 없습니다. 정답 10. 다음에 2번. 2번 문제 많이 틀렸던데. 자, 납치 하면은 얘가 등급이라는 뜻이야. 급수. 뭐 동사로 쓰이면 올리다, 달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시험 문제의 납치가 V자 모양을 그리다라는 뜻으로 시험 문제, 단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우지 않고 납치. 아무튼 탑 납치 하면은 최고라는 뜻이야. 최고의 아주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탑 납치. 아무튼 이 낯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V자 모양을 색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2가 전치사예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 동격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무엇의 동격이야? 전치사 썼으면은 목적격 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목적어의 동격이니까 목적격 써야지 주격을 쓰면 안 되죠. 정답 B. 그쵸? I 주어가 아니잖아. 주어의 나열이라면 and의 위치가 틀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AP 수업만 없으면 모두 쉬운 수업이 될 텐데 맨 마지막 보세요. 자, otherwise 다음에 가정법을 썼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과거잖아. 과거의 내용인 거잖아. 그쵸? 직설법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앞에 직설법에서 과거 썼죠.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것도 아주 좋죠. 괜찮은 거야. 그치? 뭐 여기서 브릿지라는 맨 마지막 단어 보자. 산들바람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얘가 단어 시험에서 식은 죽먹기로 나온 적이 있어. 식은 죽먹기. 산들바람. 자, 153번 봅시다. 젊은 애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과학 면에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잘 배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Not so much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ASD. Not so much ASD. 계속 써야죠. 한다는 거죠. A라기보다는 B다라는 부분으로 Not so much ASD. 지식의 양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쓰고 있는데, 자, 니드에 밑줄이 꺼져 있으니까 니드 정리하고 갑시다. 니드 첫 번째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He needs he 뭐라고? He doesn't need 다음에는 뭘 써야 돼? 투부정사 써야죠. 동사로 쓰는 거니까. He needs not 다음에는 뭘 써야 돼? 부정어로 쓰였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그쵸?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S도 붙이면 안 되겠죠. 조동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일 수 있다. 두 번째, 리드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리드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능동 형태의 수동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음엔 저번에는 다르게 했죠. 목적어가 주어로 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죠. 그 꽃은 the flower, 리즈 워터리 이렇게 쓴다는 거죠. 뭐 이렇게 차선책으로 to be watered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저 워터가 타동사로 쓰이면 물을 준다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어가 문으로 간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ng, need, ing 이렇게. 그래서 need를 보면은 이 두 가지 구문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다음. 이건 내가 할게. 노 스노우 보는 순간. 나 이제 탁탁 튀어나와야지. 노 스노우. 노 스노우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펜이 생각나야죠. 그쵸? 스케어슬리. 스케어슬리나 하들리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스케어슬리 when, 스테어슬리 before. 하들리 when, 하들리 before.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죠. 그쵸?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부정, 노가 형용사잖아. 근데 비교급을 꾸밀 때는 부사라고 했어요. 이때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도치. 헤드 주어, PP 써야겠죠. 여기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써야겠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현재 완료 쓰고, 여기 뭐 have PP 쓰고, 여기는 현재 동사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생각하지 말자고. 알았죠?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그쵸?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과거 완료형 도치다 이렇게 외우면 돼. 과거 완료형 도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해. 뭐야? 여기 지금 현재로 쓰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해즈라고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해즈 디스 서트 어커드 이렇게 바꿔야 되죠. 현재 완료로 바꿔야 되네.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가 뭐 현재 동사는 여기는 현재 완료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이것만 확실히 합시다. 노 순어 나오는 순간 도치 떠올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unfolding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C가 뭐로 쓰였냐면은 지각동사로 쓰인 거야. 지각동사. 그래서 펼쳐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치? 이 피처들이 펼쳐지는 거니까 수동이 아니냐. 우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unfold가 자동사로 쓰이면 어떡할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unfold는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는 거야. 됐죠?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야. 근데 노트로 하면 도치인데 왜 쓸데없이 언폴드가 타동사냐 자동사냐 이거를 따지고 있어요. 자, as well as를 하나의 전치사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주어잖아. 그럼 수일체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써야죠. 자, 비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야. 그쵸? 비번.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how를 what으로 고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비번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think는요. think는 목적어 다음에 to be 명사를 쓸 수 있고 to be 형용사도 쓸 수 있고 그쵸? 맞죠? 근데 명사일 때는 절대 생략을 못하고 형용사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많이 들어서 알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think가 타동사면은 A of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ink가 자동사면 think of A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얘를 묻는 거면은 what으로 써야겠죠. 그게 아니면 how으로 써야겠죠. 그럼 이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물었다고 합시다. 타동사로 쓰여서 그 책에 대해서 뭘 생각하니? 어떤 생각이야? 라는 뜻이 되죠. 얘를 물었다면 그쵸? A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는 거니까 그치? 무엇을 너는 생각합니까? 그 책에 대해서. 그래서 what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게 what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how를 써야 되는데 그쵸? 이런 경우에는 how를 써야 돼.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저 how도 그쵸? 자동사일 경우에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니?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니? 그럼 내 머리로 한다. 그렇게 대답하나? 그치?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 눈을 감고 대는 피질 부분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how을 쓰면 안 되고 what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외우세요. What do you think of? 그치? 자, 10번은, 자, 봐봐. No는, 영어는 명사를 부정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동사를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hardly가 있으니까 또 동사 부정해야 되잖아. 그럼 이중 부정이 되죠? 맞죠? 아, 중복 부정이 되죠. 영어는 이중 부정은 괜찮아요. 강한 긍정을 만들어내. 서로 다른 것끼리 부정하는 것. 근데 같은 것을 두 번 부정하면 중복 부정이야. 영어는 중복 부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틀렸고요. 자, 기본 보세요. Either A or B. 이거 아직 헷갈리면 일단은 대학 무조건 떨어져요. 보러 갈 필요가 없어. 이거 수인치를 모르면. 아직도 모른다면 심각하죠. 여기서 수일치하죠. M이라고 써야죠. 서로 강조하는 말이 없으면 동사에 가까운 쪽에서 수일치한다. 그치? 그럼 뭐 정답은 E네요. Many of 단수명사 단수치급. 그쵸? 정답은 2번이 틀린 데가 없습니다.